오늘 준비한 인문학 이야기 주제가 그래서 이제 자존심 이야기예요. 기분 좋아 보여요. 어머, 이게 숨기지를 못해요. 포커 페이스를 좀 잘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안철수 같아요. 안경 벗으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벗으면 안철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정치는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네. 이 자존심에 대해서 이게 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좀 뭐 사람들한테 되게 후하게 막 열어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존심이 세가지고 막 속으로는 막 좋아하면서도 막 겉으로는 아니야 됐어 넌 안 돼 그렇게 막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막 누가 내가 이런 거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줄까 하는데 이제 자존심 센 사람은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됐어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채팅방에서 자존심이 세면 진실한 인간관계가 안 되는 듯해요. 품위는 챙기지만 속은 비어버려요. 속이 어떤 종류의 속이 비는지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밥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뭐 밥이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떠나기도 해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자기가 뭐 잡고 있던 뭐 감투 뭐 걸려 뭐 이런 게 그 떠나가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그 갖고 있는 뭐냐 물건이 떠날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떠날 수도 있어요. 무슨 자존심 문제 때문에. 아니 가족이 떠날 수도 있죠. 성격차로 뭐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역사 속에서 인물들도 정말 자존심이 센 인물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그 역사 속 인물들 특히 선비들 선비들이 이렇게 자존심 센 인물들 많아가지고 좀 되게 고지식한 사람들을 좀 약간 좀 은한 말로 뭐 열선비라고 한다면서요? 네, 십선비. 그래가지고 그 아니 그냥 열선비라고 할게요. 그 열선비들이 좀 뭐냐 자존심은 세고 뭔가 그런 고지식하게 좀 행동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래동화에서도 막 고지직한 인물들이 되게 주인공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그런 주인공들 많이 나오고. 네, 드플드플님 어서오세요. 그 이제 역사 속에서도 더군다나 이제 조선 그 유교사회는 그 자존심 센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자존심 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자기의 학문적 의지 그리고 막 아무리 가난해도 농사는 가족들이 지어 자기는 공부만 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막 청렴결백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런 뭐냐 선비들을 관련된 그런 위인전들은요 학생들을 교육으로 써졌고 그 아무래도 막 이제 하도 막 비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리를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약간 행동 교육적인 차원에서 위인전을 되게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사실 좀 많이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막 그 어릴 때 막 되게 학문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전쟁놀이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뭐냐 뭐
그 해안가에 살다가 뭐 피해를 입어서 육지로 피난 온그 가족들을 뭐 보고 계기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병서를 읽어서 무과 시험에 응시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냐 그 이제 관료로 재직을 하면서도 무슨 밥, 국, 김치 이렇게만 뭐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뭐 시찰을 나온 그 상관한테도 식사를 그렇게 대접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난중에게만 좀그 꿰뚫어 봐도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사람으로서 겪는 그런 약간 고뇌 그런 얘기도 막 써져 있고 좀 그런 게 있어. 위인전은 그래서 솔직히 사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위인전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현실적으로 이런 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난중일기만 봐도 사실 그런 노래 얘기들이 있어요. 조금은 막그막 그런 자기 부인 말고도 전쟁 중에 그 자기 옆에서 그 자기가 이제 품은 여자들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 사실 그 정식 그 부인은 한 명을 둘수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첩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그런 애첩 관계? 그런 약간 내연 관계? 그런 얘기들이 조금 약간 쉬쉬 막 그렇게 전해져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유성룡의 위인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 보직구멍님 어서 오세요. 뭐냐 금지어 안 먹히려고 뭔가 발음을 되게 어쨌든 근데 그 이제 유성룡 같은 경우도 그 원래는 유성룡이 그 명나라 유학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명나라에서 그 성행하던 그 유학의 약간 한 종류 양명학을 그 공부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인 퇴계가 이 양명학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양명학을 연구하지 마라. 내가 연구한 대로만 그거를 배워라. 거의 그런 식으로 했나 봐. 그래가지고 유성룡은 그냥 스승에 따라서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는 양명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양명학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야. 선생님이 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약간 윗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좀 약간 기득권 유지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자존심을 그한번 꺾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연개소문이 그 이제 아그 부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드라마 연개소문에서 나왔었는데, 나왔었는데 그 연개소문이 이제 원래 그 동부 가문 그뭐그 동부 대인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인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하도 이제 연개소문이 자존심이 세고 막 불가 막 약간 막 무서운 인상이고 막 그러니까 그 고구려 대신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나갔네 그분. 그 연개소문 이제 고건무 앞에 나가가지고, 왜냐면 고건무 장군, 고건무가 이제 영양왕 시절에도 사실상 실권을 잡고 있는 자는 이복 동생 고건무였고, 그 영양왕도 그 아들이 없이 이제 떠나요. 그래서 고건무가 그래서 영유태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거든요. 영양태왕 다음에 그 고구려 태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제 고건무 같은 경우는
그 수나라랑 전쟁할 때 자기가 이제 그 평양성 수비를 담당하는 대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나라하고의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 고건문. 그래서 막 그 뭐냐 살수대첩 때 그 이제 을지문덕이 계속 그 살수에서 그 30만 5천 명을 딱 선별을 하고 계속 추격을 했잖아요, 요동까지. 그래서 이제 양광이 그 이제 막 별동대들을 이제 살아 돌아온 애들 다 붙잡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을지문덕하고 그 요동성 그 강인식 태수 강인식은 얘네들을 추격을 하고 싶은 거야. 추격을 하고 싶었는데 그 고건무가 하지 말라고. 더 이상은 추격하지 마라. 그래서 괜히 국제관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랬다가 우리도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당시 고구려 사회는 약간 연개소문 같은 성격의 사람들을 조금 별로 싫어하는 분위기였어. 왜냐면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무사 출신이니까 전쟁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연개소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렇다잖아요. 남자 사람이 진짜 자존심 없을 경우가 1번 무릎 꿇을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남한테 그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는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남자 자존심이 그 떨어질 때 생각하는 거. 2번. 그 왠지 그 자기가 막 그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뭔가 잘 나가면 그럼 자기 자존심이 되게 위축이 돼요. 그냥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일까? 그런 생각이 있고 세 번째 자존심이 위축될 때 이거는 그 자기가 그 이제 도시락 햄으로 반찬으로 그 뭐냐 진주햄에서 만드는 그 분홍 소시지가 좋은데 그 뭐냐 엄마가 맨날 비엔나 소시지 맛사줄때 자기는 분홍 소시지를 원하는데 엄마가 막 비엔나 소시지를 원한대. 뭔지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남자가 그 자존심이 상하는 세 가지 중 그 한 가지를 연기소문은 단념을 한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부대인이 됐어. 동부대인이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막 주변에서 막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태수라고 그 뭐냐 연개소문을 그 작은 아버지까지도 시기를 했어. 아 이제 그 연개소문 아버지 이름 생각났다. 연태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연개소문한테 그 천리장성을 마저 쌓으라. 당시 이제 그 고구려는 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을 경계하면서 천리장성을 쌓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걸 축조를 감독하러 지방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연개소문은 자존심을 떨어뜨리지 않은 거죠. 나가 내일 그 천리장성으로 가야 되니까 출정식을 하겠다. 출정식을 모두 참여해달라. 그래서 이제 신료들이 아 그래도 떠나니까 인사라도 해주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다 죽었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하여간 그런 자존심이 있었던 남자예요.
그렇고요. 또 자존심이라는 게 계백의 자존심, 그리고 신라 화랑들의 자존심.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계백, 그러니까 그 잡히면, 그 신라한테 사로잡히면 사실상 노예가 되게 뻔하다. 남자들은 노예가 되고 여자들은 그 성적 놀이개가 될 수도 있다. 성적 놀이감, 놀이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한 거야. 그리고 가족들은 그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자기들은 죽겠다.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계백들은 가족들을 직접 죽이고 나오죠. 자, 그렇게 죽이고 나왔는데 그 신라 화랑들은 그 원광법사가 그 세속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명, 그 5계를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뭐 국가와 국왕에게 충성하라,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뭐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전장에서 물러서 5개 세 번째 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인전무태거든요. 전장에서 물러나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살생일태, 살생 가려서 해라. 하여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물론 화랑들은 네 번째 그 임전무태라는 걸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정신 때문에 그 그 계백한테 관창에 사로잡혔을 때도 나이가 스무 살도 안 됐는데 애가 나를 죽여라 계속 그래. 나 맨날 자기 죽이라고. 왜냐면 그 이제 약간 소설 그런 희곡, 그 원술랑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김유신 장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원술이 그 이제 그 고구려 멸망 이후 이제 당하고 그 아마 전쟁을 하다가 어디성 전투였나? 하여간 그 전투에서 한번 그 패했어요. 패했는데 이때 원술이 그 뭐냐 그냥 싸웠는데 진 게 아니고 좀 후퇴를 명한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명해가지고 이제 화랑의 5계를 어겼잖아요. 그래서 5계를 어겼는데 그 이제 법적으로는 삼국시대의 법이 되게 엄격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들을 처벌을 해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사형을 시켰고 신라는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어. 아 물론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그 패전 지휘관을 처벌하진 않아. 근데 이제 아마 그 문무왕이 그 원수를 한번 봐줬나봐. 그런데 김유신은 그 뭐냐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사라져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술은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공을 세워서 나당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는데 그 뭐냐 그 자존심을 끝내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랑의 자존심을. 그래서 가족들한테 대우를 잘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런 자존심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자존심이 한국전쟁 때도 그런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 전우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뭐냐 최수종씨가 그 분대원들한테 이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분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수용소에 들어가잖아.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분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를 다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전향까지 하잖아요. 막 전향까지 하고 그리고 막 분대원들 막 그런 그 수용소에서 뭐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기 자존심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그 분대원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대장의 역할. 너무 그런 역할이 많이 그려졌어 지금 최수종 씨는. 그렇고요. 최수종 씨가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역할이 그 그려졌다 보니까 좀 이제 나중에 포로 구, 그 수용소에서 그 구, 그 탈출해가지고 그 이제 전선까지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이제 신원 확인이 됐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 썼던 그런 행적들 때문에 그 막 추궁을 당하는 거지. 그 뭐냐 그 뭐냐 반 그 반공 철전 그 반공주의자들한테. 근데 이제 이덕화 씨가 그때 사단장이었잖아요. 박준장. 그 준장이었잖아. 그랬는데 이제 사단장이 와서 스타의 힘이죠. 장군의 힘, 짬밥의 힘 다 구해주잖아요. 그 분대원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존심. 그래서 사단장도 이제 자기 부하들이 때문에 자기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단장은 자기 그 부하들을 챙겨주는 그런 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 전후가 이 자존심을 어떻게 활용해, 네, 드라마 전후가 이 자존심을 어떻게 좀 생각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걸 일깨워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요즘도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전후 그 틀어주는 BJ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한국전쟁 이후로. 그리고 이제 인기 BJ분께서 그 전후를 계속 막 그 틀어주시니까 뭐 다른 BJ분들도 몇 분은 뭐 하시고 저도 그래서 덕분에 좀 전후 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전후를 제가 2010년 드라마였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막 군복무하고 군복무 끝나고 뭐 사회에 적응하느라 이리저리 정신 없어서 TV를 잘 못 봤는데요. 그때 전우를 뭐냐 전우를 그래서 1회부터 20회까지 다 봤어요 덕분에. 약간 좀 사람의 자존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전우라는 그런 매체를 접하게 해준 그 아프리카 TV의 BJ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약간 자존심을 조금 굽히고 약간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약간 편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냥 생활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이 다 그냥 인문학 이야기로 그 좀 활용이 될 수 있구나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이 좀 딱딱하지 않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도 조금 약간 힐링을 얻고 또 해결책을 얻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채팅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급하게 또 원래는 오늘 안 하고 다른 날에 해볼까 했는데 그냥 오늘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네.
녹화 종료할게요.